보이지 않는 자본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자 하는 자본은 텐저블 캐피탈, 즉 유형 자본입니다. 집도 큰 거 갖고 싶고 자동차도 좋은 거 갖고 싶고 내 땅도 좀 한 1000평 정도 갖고 싶고 과수원도 갖고 싶고 그건 정말 눈에 보이는 자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 그것도 1억 정도는 넣어놓고 쓰고 싶고 그런 전부 눈에 보이는 자본이죠. 눈에 보이는 자본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현대로 갈수록 그래요. 현대로 갈수록 아무리 눈에 보이는 자본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없으면 그 눈에 보이는 자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고. 망해버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공을 하려면은 요건 지금 독립변수고 이건 종속변수입니다. 성공은 종속변수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이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먼저 이게 G는 목표가 있어야 돼, goal. 목표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는데 무슨 성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self-confidence, 자신감이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세 번째는 learning, 학습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성공 못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성공 못해요. 그 다음에 PS, 열정, 패션입니다. 패션, 열정. 열정 속에는 용기, 카리지가 포함됩니다. 행동, 액션입니다. 실천을 이야기하고 PT, persistence, 끈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UH는 재심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어야 된다. H는 겸손, 그 다음에 F는 행운입니다. 행운.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이냐 하면 무형 자본입니다. 무형.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쉽지가 않다고요. 자, 우선 목표입니다. 목표, 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의사결정 이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목표 딱 나옵니다. 골 또는 objectives 딱 나와요. 목표가 없는 의사결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는 뭘 목표라고 하느냐? 개인이나 조직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상태야. 내가 거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한 달 만에 3kg를 빼야 되겠다. 그게 목표예요. 목표. 내가 석 달 만에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 되겠다. 이게 목표야. 목표. 그게. 그러니까 목표는 모든 활동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 만에 월천댁이 되겠다는 목표가 절실하면은 날마다 속 터지는 걸 참을 수 있다. 사람 더럽게 속 터지게 하는 놈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그래. 네가 어쩌다가 그걸 하냐? 혹시 너 길거리에 나 앉게 됐냐? 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칵 막히는 소리를 해. 그런데 그걸 참아내려면은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다고 느껴야 돼요. 그렇죠? 보람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관역, 항구, 그리고 산정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현자들은 목표를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첫째, 뚜렷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라. 아리스토텔레스 2003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뚜렷하고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허황된 목표가 아니에요. 허황된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1년 만에 세계 피겨를 석권해야지, 김연아를 대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우리가 요건 그러니까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목표를 작게 해서 달성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크게 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거장이죠. 미켈란젤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디스레일리, 영국의 저명한 정치인이죠.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서 시종일관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을 그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칼라일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목적에 온 힘을 집중하면 성취할 수 있다. 반면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힘을 많은 목적에 분산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현자들이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한 목표에 집중해서 나가라. 목표는 최종 목표가 있고 중간 목표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장기 목표가 있습니다. 통상 제가 말하는 장기 목표는 5년 이상. 내가 5년 만에 3천대기 되겠다.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5년 만에 스타 마스터가 되겠다. 또는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 이게 장기 목표죠. 그런데 장기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지루해서 할 수가 없어요. 5년을 어떻게 기다려? 안 되잖아요. 그럼 중기 목표가 있어요. 중기 목표는 3년 정도, 3년 이상. 내가 3년 만에 2천대기 되겠다. 또는 월천대기 되겠다. 다음 단기 목표는 1년 이상. 1년 이상. 내가 1년 이내에 다이아몬드는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1년도 너무 길어. 그러니까 월간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간 목표 이런 게 또는 일간 목표 이런 게 그건 자기가 마음으로 하면 되고 인생 시나리오를 쓸 때 써도 돼.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자, 목표의 난이도와 성과. 이 그래프는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회 모든 문제가 이 그래프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돼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굉장히 어렵게 높이 세웠을 때 이건 성과입니다.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목표가 형편없으면 성과도 형편없다 그 말이에요. 목표를 점점 도전적으로 세워나가면 여기서 최고봉에 다다르고 더 무거운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 성과가 떨어진다. 성과가 떨어져. 내가 하루에 15시간 공부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10시간 공부해야지, 1시간 공부해야지. 그런데 공부 시간은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성과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넘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항상 컵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배고플 때 밥 먹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 숟가락 먹었어. 어때요? 기가 꿀맛이죠. 한 그릇 먹었어. 한 그릇 먹으면 이 점에 다다라요. 근데 계속 퍼먹으라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효용이 만족도가 떨어져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마찬가지. 뭐든지 처음에 미약할 때는 점점 소비를 늘려가면 만족도가 올라가다가 일정 수준이 넘으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적정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 적정 목표가 뭐냐? 그것을 GE의 잭 웰치가 그것을 스트레치 목표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치 목표는 도전적인 목표. 이것은 GE에서 잭 웰치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보다 20-30%를 더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20-30%를 더 잡아라. 그렇게 해서 쓰러져 가던 GE를 살린 게 바로 이 잭 웰치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미국 최고의 경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내가 열심히 이 고객을 만나면 5명을 만날 수 있다. 이때 목표를 나는 7명을 만나겠다.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스트레치 목표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신념, 셀프 컨피던스죠. 이건 자신감이에요. 자, 요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현재 미국이라는 사회의 사상적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의 이 사회 철학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철학을 완성시키고 도전, 그다음에 독립심을 길러준 그 학자입니다. 자, 자기 신뢰가 성공 첫 번째 비밀이다. 내가 나를 믿어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겠다. 이게 자기 신뢰예요. 미켈란젤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방책이다. 코스예요. 우리 동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명심보감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명심보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자, 인혁신지. 자신은 자기를 스스로 믿는 사람은 여기서 고전에서 인은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역시 나를 믿어준다. 스폰서가 자신감이 없으면 파트너가 어떻게 믿습니까? 군대에서 지휘관이 자신감이 없으면 쫄병들이 지리멸렬합니다. 그렇죠? 지휘관이. 6.25 때 전투를 해봤던 우리 선배 장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초알이 핑핑 날아다니면 지휘관이라고 안 무섭겠어요? 굉장히 무섭답니다.
우리 총은 소총밖에 없는데 대포가 터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지휘관이 장교가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벽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겁이 나도 겁이 안 난 것처럼 해야 돼, 지휘관은. 스폰서가 자기 좋다고 일을 해버리면 밑에 파트너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준다. 그 다음 또 말 있어요. 자의자 인역이지. 스스로 자기를 의심하면 다른 사람도 또한 의심한다. 명심보감이 있어요. 명심보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파트너가 믿겠어요? 아이고, 이 스폰서가 자신이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념이란 무엇인가?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게 아니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현재 의지와 잠재 의식이 일치할 때 그걸 신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2년 내에 스타마스터가 돼야지. 그건 의지야. 내 의지. 그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컨셔스니스라고 그러죠. 의식이에요. 근데 그 잠재의식이 있어요.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90% 잠재의식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2년 만에 스타마스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배꼽 밑에서 뭐라 그래? 네가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그건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재의식과 내 현재의식이 일치한 상태를 신념이라고 부른다. 이 양반은 로우 오브 석세스를 썼기 때문에 거의 지금 고전으로 돼 있죠.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 책이 번역돼서 전권 번역돼서 나오고 다른 걸로 세 권으로 번역돼서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책이 나온 게 1937년에 나와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의지와 잠재의식이 일치할 때 내가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입으로 얘기했는데 내 잠재의식도 맞아,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성공 메커니즘, 석세스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다른 학자가 연구하세요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90%의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은 이 잠재의식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습관이다. 이 습관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한다. 잠재의식이 시키는 대로 한다. 잠재의식이.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건 뭐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재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것은 내 현재의식이에요. consciousness. 그러니까 subconsciousness. 이 잠재의식은 네가 어떻게 끊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끊어? 그리고 잠재의식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합리화를 시켜줘. 마, 처칠은 담배 피었어도 90까지 살더라. 에? 담배 안 피는 법정 스님은 왜 폐암으로 죽냐? 뭐 이런 거 있냐? 그러니까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념이라 할 수 없다. 이게 나폴레옹 힐의 The Law of Success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신념은 정신을 움직이는 연금술사다. 바로 나폴레옹 힐의 똑같은 책에 나와 있는 게 신념이라는 게 내 현재 의지와 잠재의식이 일치하면은 모든 걸 움직여버린다. 이 잠재의식은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입력된 대로 행동한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쁘냐 좋으냐를 잠재의식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자기가 입력받은 대로 나타내도록 한다. 바로 그 여름에 리우올림픽에서 그 펜싱 에페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걸 내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저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3라운드 중간쯤에 이게 점수가 10대 14가 됐어요. 이건 헝가리 선수입니다. 이건 우리 박상현 선수고. 그런데 세계의 모든 펜싱 전문가들이 박상현이 쳤다 그러고 다 자리를 떴어. 우리 펜싱 감독도 쳤네. 왜? 에페라는 종목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전신을 공격하게 돼 있으니까 먼저 공격한다고 해서 자기만 점수를 따는 게 아니고 동시에 찔러버리면 동시에 점수가 올라. 그러니까 요 박상현은 올림픽에 처음 나간 21살의 루키입니다. 요 선, 그리고 세계 랭킹 23위. 요 헝가리 선수는 42세 백전 노장에다가 세계 랭킹 3위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1분 몇 초밖에 안 남았는데 점수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때? 이대로 끝나도 헝가리 선수가 이기고, 그렇죠? 동시타로 1점만 남으면 그대로 끝나버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15대 14로 역전승을 했어. 박상희 형이 점수를 따려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을. 그런데 공격을 하다가 동시에 찔러버리면 어때요? 15.1점 나버리면 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 공격을 내가 카바를 하고 찔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걸 연속으로 5점을 따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연속으로 5점을 따버렸어. 그러니까, 그 세계 펜싱 관계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진 헝가리 선수도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왜? 그래, 진 놈도 지가 왜 졌는지를 몰라. 박상형 선수도 지가 왜 이겼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야,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한 거, 옛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쑥 보니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기적이다, 그렇게 해보니까 별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기적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뒤에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쑥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연습벌레야. 중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펜싱 선생님 그랬어요. 박상형은 그렇게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진 선수가 아니었다. 그런데 연습벌레였다. 박상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펜싱 시간에 자기는 새벽에 3시간 먼저 나와서 연습을 했다 그랬어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1만,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의 몰입이 필요하다. 그걸 했어요. 두 번째, 끈기.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세 번째, 기자가 물었어. 올림픽에 임하기 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했습니까? 박상이 그런 거야. 나 전략 없었는데요? 없었어. 단지 세계적인 축제 내가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 펜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럼 나는 단지 경기를 즐겼을 뿐입니다. 이야, 이게 21살 먹은 놈이 그런 대답을 했더라고. 나 같으면 아주 위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럴 건데. 그런데 논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어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공자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즐기는 것만 못하고 즐기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좋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게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야 돼. 박상형은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나같이 어려운, 굉장히 집이 가난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그걸 즐긴 거예요. 그 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암시예요. 이게 자기 암시예요. 자, 지금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 1분 30초 남았는데 휴식기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한국 사람 같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함을 질렀죠? 그러니까 박상영이 앉아서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이게 뭐예요?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자기 잠재의식 속에 I can do it. I can make it. 난 할 수 있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3년 안에 스타마스타가 될 수 있고 월천댁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놈은 꼭 놈만은 아니지만 이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믿는 놈은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타, 로얄마스타.